Times. 팬더 울트라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울트라. 네, 울트라 베이스인데요. 저희가 2020년도에 울트라 재즈 베이스를 했었고 이번 리미티드 에디션이거든요. 이게 뭐가 가장 리미티드인가? 왜 리미티드일까? 보니까 색상과 지판입니다. 지판. 지판이 지금 보면 이거 뭐야 이 무늬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저도 당황했습니다. 에본입니다. 저도 당황했어요. 사실 요새는 이제 로즈우드랑 에보니까 진짜 진한 로즈우드는 에보니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에보니의 나무 색깔이 있는 부분들을 같이 갖다 쓰면 로즈우드인가 아니면 다른 목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 그런 그러니까. 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에보니가 그냥 흑단 검은 부분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면 이제 에보니라고 생각을 못 하실 텐데 에보니에도 이런 나무 무늬들이 같이 들어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거기도 그냥 이제 갖다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보니 지판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색상은 미스틱 파인 그린으로 굉장히 독특한 색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애너다이즈드 핏가드 양극산화 알루미늄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쪽에 아주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그린 앤 골드로 상당히 강렬합니다. 예전에 했던 울트라 재즈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판에 에보니 옵션이 없었죠. 메이플과 로즈우드만 있었는데 그때 로즈우드는 울트라 밸런스 팬더에서 흔치 않은 중저음 대잔치에서 8.5, 9.0 점수를 받았었던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 색상과 이런 스펙들 저기 있는 대표적으로 지판 스펙이 변경이 돼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가격은 거의 400만원이네요. 397만 9천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더 USA 리미티드 에디션 울트라 재즈 베이스 미스틱 파인 그린 컬러. 네,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은 118cm, 무게는 4.40, 두께는 42+1mm, 애너다이즈드는 얇게 들어갑니다. 12프렛 뒤뜰레는 80mm고요. 바디는 엘도의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그리고 넥은 메이플 사틴 모던 디쉐임 넥입니다. 우레탄 피니쉬가 역시 들어가 있고요. 헤드머신은 팬더의 F 라이트웨이트 빈티지 페달 키 테이퍼드 샤프트 스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너트는 본넛, 스트링은 팬더의 045 게이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38.1mm, 지판은 에본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도 역시 울트라다 보니까 컴파운드 레디우스 혼합 공률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10인치에서 14인치, 반지름 254mm에서 356mm로 가는 스펙입니다. 스케일 길이 864mm, 21 미디엄 점보 프렛이고요. 울트라 노이즐리스 빈티지 재즈 베이스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의 팬팟이 있죠. 픽업 셀렉터, 그리고 트래블 부스트 컷, 미드레인지 부스트 컷, 베이스 부스트 컷, 패시브 톤, 그리고 액티브 패시브 미니 토글 전환 스위치가 있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죠. 포세들 하이메스 탑 로디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이게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빈티지 2를 빈테라 2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볼륨을 맞춰 놓고 갑자기 이제 이 팬더 USA를 딱 끼니까 볼륨이 확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번에 그 빈테라가 아예 볼륨량까지도 옛날 빈티지를 그대로 재현하려고 했었는지 딱 그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스터 볼륨을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50년대가 좋았었나 봐요. 빈테라 듣다가 듣기에는 너무 센 거야 이게. 그렇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패시브하고 볼륨 차이는 좀 납니다. 액티브 패시브가. 네, 지금 패시브고요. 여기서 톤 다 올려서 우선 픽업 두 개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자본주의죠. 돈 맛이 나죠, 돈 맛. 에보니입니다, 에보니. 네, 이제 톤 올리고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이요. 참네 진짜. 네. 자 이제 톤 내리고, 네, 톤 내리고, 패시브 톤 내리고 뒤에 픽업이요. 네 앞에 픽업이요. 이제 액티브로 넘어갔습니다. EQ는 다 여기에 중간에 걸리는 데가 있어서 EQ는 다 중립으로 놓고
패시브 톤은 다 올린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영향은 없지만. 네. 픽업 두 개입니다. 액티브입니다. 뒤에 픽업이요. 앞에 픽업입니다. 좋네요. 괜히 미팬이 아니에요. 로즈우드와의 차이가 막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이플에서 로즈우드 갈때 사운드 레이어가 풍성해진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에보니로 가면서 그냥 그 중간 정도 레이어가 생기긴 생겼는데 뭐 로즈우드처럼 그런 풍성한 느낌은 아니고 그냥 조금 더몇 단계 그냥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은 메이플과 로즈우드의 사이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살짝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자, 드라이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액티브. 빈테라 듣다가 울트라 들으니까 진짜 모던하게 빡빡 튀어나오죠. 야, 이건 확실히 다르긴 많이 다르긴 그쵸. 하네. 영역이 전혀 다르죠. 이거 이제 기술력. 야. 반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 네, 오늘의 이제 뭐 키워드는 돈값. 가격이 두 배로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게요. 퀄리티가 두 배로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체감상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아니야, 이건 건전지의 힘일 수도 있어. 아, 뭐 그렇죠. 왜 빈테라와 그러니까 빈티지 지향과 울트라의 목적성에 대한 차이일 수도 있고요.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중입니다. 그런 목적성에서 원래 기능적인 부분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한 어떤 볼륨 차이와 그런 고기능적인 부분에서 좋다라는 느낌을 상대적으로서 느끼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취향 차이의 영역일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울트라를 사랑하는 내 마음도 울트라.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마음도 울트라 해라. 네. 울트라를 사랑하는 내 마음도 울트라. 이게 진짜 좋네요, 악기가. 알겠습니다. 확실히 좋네요. 저는 뭐 에본이라고 해서 그렇게 뭔가 성향이 아주 특별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로즈드와 뭐 메이플의 중간 정도 영역에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운드에 그냥 뭐 스펙만 좀 독특하다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로보니 띄도록 하겠습니다. 로즈드와 에보니의 성향이 좀 섞여 있다. 에보니가 진짜 로즈드하고 진짜 애매하게 조금. 근데 원래 어쿠스틱 기타에서는 사실은 좀 뭐 이제 지판에 에보니가 들어가고 이러면 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사운드가 나잖아요. 보통 이제 에보니가 들어가면 단단해진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건 그렇게 단단한 느낌은 아니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로즈드가 되게 많이 좀 풍성하고 레이어가 많아지는데 그것만큼 많아지는 건 아니고 그냥 로즈우드인데 좀 얇게 들어간 느낌? 뭐 그 정도 느낌이라. 그래서 저는 로보니 아니면 에보니에서 색감한 부분 말고 색깔이 좀 이런 연한 부분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성향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단단함이 덜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뭔가 위화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3,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1. 동점이네요. 평균 81. 이 점수를 그렇게 높게 줬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사운드가 33까지 올라가니까 확실히 80에 도달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지네요. 네, 오늘 이렇게 빈테라는 그렇게 가닿기 어려웠던 80을 굉장히 손쉽게 넘어버린 네, 펜더 USA 리미티드 에디션 울트라 재즈 베이스 같이 보셨습니다. 미스틱 파인 그린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성비 때문에 80 도달하기 어려운 기타죠. 네, 타임머신 1963 프리시전 베이스 저니맨 랠리 커스텀 샵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